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울산 전국체전 개막식은 3만여 명의 참석자들이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 3년 만에 재개된 울산 마두이 축제. 야외에서 열렸지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야외라 하더라도 50인 이상의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인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2020년 9월 1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약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울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는 3만여 명의 관람객과 선수단이 마스크를 벗고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긴다고 정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듣던 듯 너무 반가운 소리고요. 다만 실내 마스크 쓰기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우려가 있어 실내까지 해제할지는 겨울 이후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됨에 따라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시민들이 자율 방역 체계를 잘 지키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울산에서만 53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등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출구 전략이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